제주도엔 돌만큼 차도 많지 집집마다 차가 두 대 넘치는 렌터카 그거 알아? 그 많은 차들이 하루 중 23시간을 주차장에 있다는 거 그럼 노는 차를 빌려 타면 안 될까? 소카의 도전은 여기서 출발 제주 넘고 물 건너 서울에 도착 그때 누가 그러더라 대중교통이 편한데 누가 소카를 타? 그래서 소카가 말했어 대중교통이 편해서 소카를 탈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? 대중교통이 편하면 차 살 필요 없지만 차 살 필요 없어도 차는 필요하니까 쇼핑, 외근, 데이트, 여행 그렇게 서울을 넘어 전국 진출을 향한 도전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전국 3,200개 소카존에서 8,000대의 소카를 3분 이내로 원하는 시간에 빌릴 수 있게 되었지 게다가 3,000명이던 회원은 벌써 300만 명 이쯤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 버스, 지하철, 택시, 소카 소카가 공유하는 건 자동차가 아닌 생각 친환경 합리적 소비를 위한 공유경제, 공유의식 300만 소친들의 생각이 모여 주차장을, 지도를, 세상을 바꾸고 있어 300만의 생각을 공유하다 소카